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사례를 적을 때 친구들하고 막 놀다 와가지고 행복한 사례를 적어도 되지만 이 자소서 적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? KB에서 성취하고 싶은 분야 요거 잘 적어야 된다, 그치요? 왜? 지금 5번에 이렇게 보면은 귀하가 영업점이라고 적어놨지 않니? 지금 우리 뽑는 기준이 뭐라고? 영업할 사람 뽑는 거다, 그치? 그렇다면 분야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니? 이 분야는 반드시 영업점에서 하는 행동이다, 그치? 그럼 결국 뭐밖에 없니? 그리고 본인 나타내서 임무를 소개하고 그 이후 경험 결국은 이건 뭐겠네, 이게 지금 역사 속 인물이 이 자수 상목도 결국 뭐 하는 거라고? 자수 상목도 이것도 결국 역량 표현하는 거거든. 그렇지 않니? 역사 속인물이라고 내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하기 어렵지 않니?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여기서 나올 수 있는 4번에서 나올 수 있는 역량은 뭐니?